드론이 필요한 곳이면 대한민국 어디든 찾아가는 드론회사 사람들. 오늘은 해양경찰분들과 함께 강릉의 겨울바다를 만나고 왔습니다. 수중드론 M2 프로와 함께 찍어온 강릉의 신기한 바닷속 풍경 함께 감상해볼까요? 오늘도 어딘가로 출장 중인 드론회사 사람들, 오늘의 출장 멤버 전 팀장님 희준님, 그리고 체이싱 본사에서 온 스페셜 게스트. Hello, I'm Summer. I'm from China to have my career team here. I'm very happy time. Today we go outdoor for a very wonderful demonstration. So hope we can have a great day. 혜인 씨는 이렇게 어디 시연 나간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이번 처음이에요. 맨날 사무실에서만 네. 전화 받고 이렇게 일했었는데 갑자기 가게 돼서 살짝 신나네요.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일하러 가는 겁니다. 일하러. 그래도 바다 가고 싶었는데 바다 가게 돼서 뭔가 좀 신나요. 굉장히 오랜만에 시연 가시네요. 2년 된 것 같아요. 글라디우스 민이라는 거 나왔을 때 처음에 이제 시연을 다녔는데 혼자 이렇게 가는 거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최초에 어쨌건 순드론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제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해양경찰 쪽에서 이제 저희 직속이 좀 관심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 이제 구매를 좀 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시연을 좀 하러 이제 강릉 파출소로 이제 도착을 해서 오후 2시 정도에 이제 실제 바다에 이제 배를 타고 간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수중 시연을 하기로 지금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강릉. 바다를 보자 옷을 멈추지 않는 드론에서 사람들. 혹시 썸머도 배에 탈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일단 파출소 앞으로 이동. 인원이 많아서 배에 탈 수 없는 건 아닌지 해양경찰의 답변을 기다리는데 과연 결과는? 배 타시게 됐네요. 아, 나 저기 가서 놀라겠는데. 바다 좋아요. 좀 춥네요. 전원 탑승 허가 완료! 오늘 시연 장소까지 타고 갈 배를 만났습니다. 탑승 전 안전 체크도 확실히 하고 조심조심 승선 완료! 색다른 경험에 모두들 한껏 텐션 업! 드디어 시연 장소로 출발! 보트 위에서 포토타임도 즐기고 약 10분 정도 배를 타고 나갔는데요. 육지에서 멀어지는 만큼 점점 세지는 바람. 오늘의 시연 장소 도착! 시연 장소인 투표 옆에 배를 멈춰 세웁니다. 오늘의 주인공 M2 프로 등장! 시연에 나갈 준비를 마치고 정확한 조종을 위해 바닥에 착석! 수중 드론 M2 프로 오늘도 입수! 점검을 위해 부표로 다가가는데요. 오늘 우리는 부표 및 사슬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처음 보는 바닷속 광경에 경찰 여러분들도 신기해하셨는데요. 지금 이 부표 밑에서는 M2 프로가 열심히 점검과 촬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사슬. 이 사슬이 부표를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점검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수중 드론으로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 바다에서의 시연이 끝났습니다. M2 프로야 오늘도 수고했어. 배멀미 때문에 머리가 핑핑. 얼른 육지로 돌아가고 싶은 드론 회사 사람들. 고생한 전 팀장님을 위한 전용 BGM. 다시 10여 분을 달려서 드디어 육지로 무사 귀환. 힘드네요. 서 있는 게 앉아서 타고 다니다가 서 있으면 바다 좋았다.
그러나 아직 시연은 끝나지 않았다. 또 한 번 가바로 들어가는 M2 프로. 간단한 조작 방법을 알려드리고 M2 프로와 해양경찰분의 줄다리기. 바닷속에 있는 모터도 점검해 보는데요. 너무 깨끗하게 나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깨끗하게 잘 보이네요. 이제 선체 같은 경우에 보통 물에 떠있기 때문에 한 1m에서 뭐 깊이 2m 정도 되고, 물 수온은 지금 동해가 좀 따뜻하긴 하네. 14도. 네. 부모님 댁에 수중 드론 하나 놔드려야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난리 났어요. 우리 모두 다. 네, 슬슬 피곤한 거. 자러 가요. 아니, 이제 지나고 들어오시면.